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지난번 영상에 이승기 씨 사주풀이 우리 했었잖아요. 블라인드 네. 사주풀이. 지금 이승기 씨가 소속사 관련 이슈로 지금 말들이 대충 뉴스에서 한번 햇빛 본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많아요. 네. 뭐 정산 관련해가지고 맞아요. 뭐 이승기 씨가 뭐 나는 뭐 노래로 돈을 못 버는 가수인 줄 알았다. 뭐 그렇게 인터뷰 이렇게 한거 맞나요? 그거 네. 보긴 봤어요, 저도. 그래서 이 이슈가 좀잘 풀릴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저도 자세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 뭐전 소속사와 뭐 금전적인 뭐 문제 있어가지고 지금 뭐 소송을 한해 만에 하는 일인 것 같은데, 저번 제가 그 블라인드 사주풀이 때 일단 뭐큰 돈이 들어올 것이다. 뭐 그렇게 하고 뭐 지금 뭐 돈이 들어오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변화가 많을 것이다. 뭐이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큰 돈이 들어오는 과정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위약금 정산의 형태로 들어올 줄은 몰랐는데, 저도 일단 뭐 공수를 한번 받아봐서 지금의 상황들을 잘 타개해 나갈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전화위복이 된다. 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지금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승기 씨가 지금의 상황은 사실상 이승기 씨 입장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승기 씨 입장에서도 뭐냐면은, 뼈를 주고 살을 치해야 되는 형국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득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뭐좀 구설에 오르고 계속 구설에 오르고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여기저기 이제 조금 이제 망신수도 같이 드는 형태다. 그래도 일단 금전적인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왜 전화위복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래도 이승기 씨가 지금의 뭐 이제 소속사와 뭐 정리를 하고 뭐 다음에 다시 뭐 계약을 해야 되는 소속사라든지, 또는 이승기 씨가 지금 명예운이 굉장히 올라가는 운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엔터에 뭐 대표가 된다든지, 소속사를 다시 차린다든지.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한번 털고 그때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국이다 말씀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의 상황이 뼈는 내줄 건 내줘야 되는 상황이다. 부딪힐 건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 할 말이 있으면 지금 꼭할 말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승기 씨가 좀 그런 것들을 아마 좀 말을 못하는 그런 이제 기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려니 하는 거다, 아마 그런 이제 마음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참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더 잘해줘야 되잖아요.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군소리 안 하니까 더 잘해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렇죠?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더 이용을 하려고 하고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좀 야기가 되는 거지 않겠나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승기 씨가 지금의 딱 위기만 잘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큰 금전이 들어오게 되고 요걸 또잘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운기도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게 뭐 나쁜 시간만은 아닐 거예요. 이승기 씨가 한번 또 재정비를 하게 되고 큰 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운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요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1, 2년 내외는 활동의 운기가 좀 굉장히 좀 약해집니다. 이승기 씨 입장에서 다시 재정비하고 막 크게 활동을 하려면은, 그이 일이 있고 나서 정리되고 나서 한 2, 3년 정도의 운기는 다시 정비하는 시간으로 돌아온다 하시니까, 요때 시간에 이제 이승기 씨 하고 싶었던 거좀 하시고 개인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뭔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는다면은, 우리 이승기 씨가 또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또더 사랑받는 그런 스타가 되지 않겠나 사료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이승기 씨 사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원래는 넘어갈 수도 있을 법한 사건이었는데, 제가 또 블라인드 사주를 이제 또 저번에 다뤘고 관련된 내용이 왔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이승기 씨가 잘 해결해 나갈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승기 씨 노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번씩 이제 유튜브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참 노래 잘하고 정직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이런 사건에 좀 휘말리게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좀잘 해결이 된다니까 저도 안심하고 이승기 씨의 앞으로의 활동 더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